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밖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. 그중 하나인 제1회 인천교육광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17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,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도성훈 교육감이 약속한 첫 번째 광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인천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92개의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,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장, 공기청정기 설치 등 교육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. 제도권 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이 아이들 말고 학교 밖을 떠나는 아이들, 그 아이들을 위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.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등한 인권을 갖고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학교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권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. 우리가 이때까지 저 입시 중심의 교육에 많이 썼던 돈을 애들한테 좀 좋은 힐링할 수 있고 좀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쓴다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좀 밝게 마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곳에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.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가 특히 면역성이 약한 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19년도 신학기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초등학교에 다 공기 정화기를 다 설치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. 이날 참가자들과 함께 나눈 토론의 결과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도성훈 교육감은 광장 토론회뿐 아니라 청소년 토론회, 정책 버스킹, 온라인 소통 도시락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.